어서오세요. 프리티다이브입니다. 자, 포트먼입니다. 비가 오는데 집에 안 가고 뭐 하냐고요? 네, 가야죠. 10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요거 라피네가 아이고 미안하다. 내 핀셋질을 잘 눈이 안 뵈서 그런다. 라피네가 22년도에 식재했던 아이가 있더라고요. 22년 10월 13일 날 라피네 쳐라.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비싸서 샀을 텐데, 야, 요런 아이를 이렇게 쪼글다. 아우, 얘는 하엽을 떼고요. 다시 한번 또 식재를 해줘야 되겠죠. 22년도 아이니까. 근데 란다 잘 입은 사이즈 넉넉하니 딱 좋은 사이즈 한 것 같은데, 제 쌩얼이 빡 터지고 있죠. 이래서 재미가 있어요. 네, 쌩얼 터지는 게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철화를 제가, 그래서 아마도 이 라피네 철화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쌩얼 터지는 맛에. 얘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 철화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쌩얼이 막 총총총총총총 이렇게 터지고 있잖아요. 얘는, 라피네는요, 이렇게 군생을, 큰 대풍 군생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잘 못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제가 철화를 식재해서요, 쌩얼이 터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22년도에 식재해서 2년 됐네요. 자, 근데 이렇게 쌩얼 막 만들어지고 있지요. 아, 재밌어요. 이러면은 이제 제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 야, 근데 하엽이, 아, 큰일 났네. 이렇게 돋보기 쓰고 하엽을 떼야 되는데 하엽이 잘 안 보이네요. 아, 비 좀 봐요. 비 너무 많이 오죠. 비 끝내줍니다. 밤이 깊어가서 그러는지. 몸이 무섭게도 오네. 저는 비를 썩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저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별로 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빗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우리 박 실장은 되게 좋아요. 빗소리 좋아하고 눈 오는 거 좋아하고, 저는 이제 눈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비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일단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안 좋아합니다. 예쁘다. 아, 또 뜯어먹었어. 잠깐만. 이게 핀셋을 좀 얇은 거 쓸까? 핀셋을 좀 가는 거 쓸까? 손이 안 익어서 그러나. 왜 이렇게 차고. 얘가 제 라피네는 희한하게요. 저번에도 그 라피네 한 녀석을 제가 하엽을 떼어봤지만, 생각보다 라피네는 제가 깍지를 그렇게 만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쭈글쭈글 말려가면서 키워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리는 순간부터 깍지가 타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안 말렸는데도, 통통한데도 깍지 타는 애들. 와, 저는요, 제일 저한테 짜증나는 애가 한 녀석 있어요. 자, 키세스인가, 느누아른가. 네, 그 아이, 키세스였나? 와, 약을 그렇게 치고 했는데도 그 깍지가, 그러니까 걔는 깍지가 엄청 좋아하는 애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 라피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글쪼글 말림에도 불구하고 깍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엽을 뜰 때마다 목대도 깨끗하고, 요 정도 말리고 요 정도 물을 안 주고 그랬으면은 아주 그냥 손깍지가 더글더글 할 만한데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다. 저번에도 한번 풀분해서 뽑아서 제가 하엽 정리를 해봤는데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깍지 좋아하는 녀석들, 그런 다육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보라보라한 다육이들, 색깔이 진한. 그러니까 제가 웨스트레인보도 깍지 엄청 사거든요. 그 웨스트레인보 제가 합식했던 아이도 가만히 보니까 깍지 똥이 까맣게, 걔도 아마도 깍지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균에도 그랬지만 걔도 그랬던 것 같은데,
깍지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키세스도 그런 것 같아요. 깍지가 계속 그래서 막 뽑아서 지금 말려놓은 아이도 있고요. 걔도 지금 뽑아야 되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 넌 왜 그러니? 잘 크다가 제가 그랬는데 보니까 안에 깍지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물 반응을 못해요. 지금 옆에도 여기 자, 아이고 뭐라. 잠깐만요. 얘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얘도 23년 1월 6일에 심은 먼노인데 얘 같은 경우도 물을 그렇게 줘도 물발을 못해요. 얘는 분명히 깍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얘부터 자, 라피네부터 화엽 정리를 좀 한 다음에요. 쟤는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녀석 다 들고 왔어요. 얘는 왜 저는 옳게 심었다고 심었는데 삐뚤어졌을까요? 근데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보면은 여긴 호황하니 비고 전 반드시 심었다고 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쪼리님 말에 제가 100% 공감합니다. 미쪼리님이 그랬거든요. 반드시 심었다고 심었는데 삐뚤어졌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그러네요. 미쪼리님. 나도 그러네. 나도 삐뚤이네. 아. 이렇게. 나도 그래. 이렇게 심하게 삐뚤일지 몰랐네. 자, 얘도 뽑아서 다시 심어줄까? 아니면 맞는 화분에 다시 심을까? 아무튼 22년도 아이니까 뽑아도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1년 돼 갑니다. 2년 돼 가요. 다음 달이면 2년이네. 자, 2년 정도면 뽑아서 한 번쯤은 다시 옮겨줄만도 한데, 이 정도 화분 사이즈면 3년도 괜찮아요. 이렇게 깍지 안, 없고 깨끗하면은.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삐뚤어졌어요. 근데 일단 하엽부터 좀 떼려고요. 하엽이 너무 많아. 자, 얘가 숨 쉴 구멍이 없어. 제가 생각보다 나피는 참 잘 키웁니다. 희한하게 아무렇게나 툭 던져놔도 크는 게 전 나피네 같아요. 잘 커요, 진짜로요. 예, 그거는 제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라피네 심은 아이도요, 자리 잡아갖고 지금 빵빵해졌어요. 그때 제가 풀분해서 라피네 엄청 큰 아이, 대품 사이즈 제가 분갈이 했잖아요. 풀분해 있는 아이. 근데 그 아이도 지금 굉장히 예쁘거든요. 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자리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피네 잘 키우는 게 맞아요. 셀프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얘도 깨끗해요, 지금. 얘는 그 목대가 약간 핑크빛 목대도 아주 진한, 그러니까 얘가 그 라피네가 색깔이 나면 자주빛깔 색감이 나거든요. 근데 목대가 그래요. 목대 색감이 그런 자주빛감 색감이 나거든요. 굉장히 예쁩니다. 어우, 바람이 엄청 부나 봐. 바람에, 비에, 비가 극지성이라고 그러나? 후루룩 떨어졌다가 그냥 멈췄다가 지금 그러고 있네요. 배도 고프기도 하고 이 시간에는. 얼른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만 앉으면 이렇게, 분갈이 하고, 하엽 떼고, 신이 나요.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키핑장에 있는 게, 아니, 여기, 매장에. 그쵸. 키핑장도 마찬가지고요. 키핑장도 한번 가서 싹 또 아이들, 하엽도 떼고, 또 앉아서 수다도 떨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덥지만 않으면 살 것 같아요. 이제 안 더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자, 비가 오는 거 보니까 안 더울 것 같습니다. 저 비가 오려고 저렇게 더웠던 것 같아요. 날씨가. 폭염주의보. 자, 나피네 잘 키우는 법은요, 우리 짜뿌띠님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말리면서 키우세요. 저 같은 경우는 물질을 잘 안 해요. 예, 뭐 다른 아이들도 물질을 잘, 네가 뭐 어떤 애는 물을 주니 그러실 텐데, 맞아요, 물질 잘 하는데 특히나 라피네는요, 물을 말려도 깍지는 그렇게 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뭐 방제를 안 하면 깍지 생기지요. 근데 얘는 조금 이렇게 말렸다고 해서 깍지가 막 더글더글 생기거나 저는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습도보다는 약간 말리면서 키우면서도 살짝에 건조하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법 같아요. 자, 볼까요? 얘도 반드시 좀 심어주고 싶어서 얘를 한번 뽑아볼까요? 그리고 여기다 다시 심어주면
굉장히 또 커질 것 같은데 먹을까요 말까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왕 했으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아까 도로 갖다 넣어놨던 화분이 하나 있잖아요. 자, 그 화분에다가 심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얘는 한 14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얘 뽑아볼게요. 자, 이거는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마사는 도로 쓰겠습니다. 아, 장갑을 안 꼈는데 하얗뜨려고 장갑을 안 꼈는데 장갑을 껴야 될 것 같아. 아이가 분이 있는 아이. 여름에는 이제 습기가 차서 못 꼈는데요. 이제 지금은 장갑을 껴도 되니까 장갑을 끼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해요. 자, 손도 덜만 가지고. 어우, 잘 컸네. 세상에. 어우, 세상에, 세상에. 아우, 잘했네. 아우, 칭찬해. 어디 봐, 너 14cm 나오지? 어우, 15cm였어. 화분 크네. 여기다 창 심어줘야지. 자, 여기다는 또 창을 또 뽑는 녀석 있으면 심어줄 거고요. 자, 요거는, 너 여기 있어봐. 자, 여기 12cm에다 심을 거니까요. 자, 12cm죠? 여기다 전 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깔망 하고요. 도로 나온 깔망 여기다 놓고, 여기도 물론, 수포를 넣었네요. 왜 그러지? 자, 여기 수포. 자, 이거 써야 돼. 아깝잖아요. 자, 저희 미소토가 이렇게 2년 돼서 이렇게 고슬고슬합니다. 예, 네, 미소토 좋지요. 아직도 상추 성분 있어요. 3년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제가, 날짜가 그래도 2년 정도 됐으니까 요 아이는 이제 요건 털어버리고요. 와, 뿌리 좋다.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뿌리 좀 보세요. 저희 미소토에서 이렇게 뿌리가 예쁩니다. 예, 2년 된 아이. 22년 10월 13일 날 심었던 아이. 제 말이 맞죠? 아주 빛깔이 나요. 라피네가 이런 색감이 납니다. 네. 약간 피자두를 팍 쪼개어 놓은 듯한 느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말 이쁘거든요. 저는 얘를 끝까지 가봤어요. 네, 그래서 알아요. 얘가 어떤 느낌에 어떻게 색감이 들어오고 어떻게 크는지 제가 알아요. 자, 그래서 가끔은 우리 뿌디님들께 저 다육이 개 못 팔아요. 제가 지켜봐야 돼서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자, 가끔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다육이들이 있거든요. 자, 제가 접해본 지가 얼마 안 되거나 자, 저도 키워봐야 돼서 그 아이는 알아봐야 돼서 막 이렇게 심어놓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또 이제 오셔서 달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걔를 알면은 그냥 선뜻 팔기도 해요. 근데 모르면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라피네는 얘 같은 경우는 왜 안 팔고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군생이 이렇게 큰 군생이 없어요. 잘. 예, 라피네는요. 그래서 일부러 철화를 갖다가 세월을 나오게 만들어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물을 좀 줄 때는 퍽퍽 줍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철화기가 좀 이 철화가 좀 풀린다 그러죠. 이게 철화는 몸이 붙어서 변이가 일어난 아이들을 철화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이게 몸이 붙어버렸어.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철화라고 많이 그러죠. 근데 저는 이렇게 철화에서도 이렇게 세월이 나온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귀하게 또 라피네는 군생이 잘 큰 게 없으니까 얘가 약간 삐뚤이네. 생긴 게 삐뚤이네. 그쵸? 약간 삐뚤이에요. 이렇게 하고 깨끗하다. 정말 깨끗하죠? 자, 2년 된 아이 이렇게 깨끗해요. 네. 자, 저희 미소토에서 이렇게 키워낸 아이입니다. 아, 착하다. 자, 그리고 란다자리 분이었습니다. 란다자리 분이었습니다. 하고 말씀해 드려야지. 자, 뿌리는 커팅 안 하겠습니다. 안 해도 이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쪽으로 살짝 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삐뚤이가 안 될 것 같아. 살짝 밀겠습니다. 자, 야.
아, 나 요즘 냉면 그릇 없으면 분갈이 못 하나 봐. 큰일 났네. 막 냉면 그릇, 항상 냉면 그릇을 틀어놔네. 아, 편해요. 이 냉면 그릇에다가, 어떤 분이 전에 흙 좀 흘리지 마세요 그랬는데. 아니, 그 흙 다 주워 쓰긴 해요. 뭐, 그 흙을 버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하셨나 봐, 제가. 근데 어차피 여기 받침에 떨어지는 흙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버리는 건 줄 알고 되게 불편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안 버렸어요. 다 쓰죠. 자, 이렇게. 자, 12cm에 또 들어가니까, 자, 15cm에서 꺼내서 12cm에 또 들어갑니다. 자, 약간의 굳혀진 얼굴이 보이면서 인연을 묵혔으니까요. 이야, 괜찮다. 잘했네. 이럴 때는 저한테 칭찬을 합니다. 잘했네. 그리고. 제가 또 셀프 칭찬을 잘해요. 잘하는 편이거든요. 잘난 척이 아니라요. 저 자신에게 가끔은 제가 뭘 잘하고 나는 전진 잘했으면 저한테 그래요. 잘했다. 바깥에 했네. 그래요. 저 맨날 저한테 그러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푸틴, 저한테, 저 본인들한테 칭찬할 일이 있을 때는요. 꼭 칭찬을 하세요. 아끼지 말고. 저는 그럽니다. 저는 혼자서요. 저 되게 웃긴 얘기지만 혼자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고 혼자 화장실 가거나 이제 혼자서 이렇게 뭐 뿌듯한 일이나 제가 잘했을 때요. 저 혼자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합니다. 그러면서 잘했어 그래요. 맞아. 잘했네 그러면서 저 진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셀프 칭찬도 해보고 그리고 또 때로는요. 고생했어 그래요. 저한테. 네, 애썼어 그러고. 너무 예쁘다. 얘 12cm 들어가니까 또 괜찮네. 15cm를 줄여갖고. 얘가 여기서 이제 물 주면은요. 아마 분명히 이렇게 될 거거든요. 얘는 지금 물이 없어서 이래요. 애가 쪼글쪼글하니 못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 이뻐요. 지금 제 눈에는 굉장히 예쁜 얼굴입니다. 자, 여기는 좀 살짝 비는데요. 여기다가 마사 좀 넣어줄게요. 마사 좀 넣고, 꽉 눌러서. 자, 이렇게. 이쁜 거. 시상해. 시상해, 시상해. 우리 다리한테 할 때. 시상해, 시상해. 아, 예뻐. 제가 그러는데. 아, 예쁘다. 마사로 이렇게 쫙 눌러주면은요. 약간의 고정하는 그런 느낌. 근데 얘는 뿌리가 많잖아요. 아까 뿌리 보셨잖아요. 뿌리를 뭐 털 것도 자를 것도 그럴 것도 없었어요. 뿌리가 너무 건강해. 자, 저희 미소토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잘 키워냈습니다. 아유, 괜찮다. 여기, 요거 흙은 22년도 흙이에요. 지금 흙 흘린 거 아닙니다. 혼날까봐 또. 혼날까봐 미리 얘기를 하고. 자, 요 아이. 잠깐만요. 여기 얼굴 좀 털어줄게요. 얼굴 흙 좀 벗어. 와, 이렇게 하고, 시원한 비 맞추면 되겠다. 자, 요에는 뿌리를 안 끊었기 때문에요. 요렇게 하고 시원한 피 한번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쭈글쭈글 할 경우에는. 근데, 자, 혹시 농장에서 바로 오거나 그런 아이들을 받으셨을 때는요. 바로 비 맞추는 것보다요. 하루 이틀 텀을 두셨다가, 식재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뚝 나가 비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뿌리가 상처가 났을 수 있으니까요. 좀 며칠 있다가 비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뿌리에 뭐 상처날 것도 없이 별로 털지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얘가 굉장히 쪼글쪼글하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비 맞출 만큼 지금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그냥 첫 물이나 좀 주려고요. 얘가 너무 쪼글쪼글해. 그때 그 라피네 같은 경우도 걔 첫 물 그렇게 좀 줬거든요. 바로 심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니까 그냥 빵빵 살았더라고요. 그 뜨거운 데도 활짝 잘해갖고 아주 이쁘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요거. 자, 요거. 요렇게. 우리 요런 거 갖고 있잖아요. 케첩병. 여기다 물을 조금 주지, 뭐. 예, 네, 요렇게. 살짝. 뿌리에. 요렇게 하면은 이 수분에 좀 도움이 되잖아요. 쓸고요. 어우, 쟤 심어줘야 되는데 못 넣어. 네, 쟤는 지금 오늘 시간이 하엽들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네,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꼭 쟤는 파보겠습니다. 쟤는 분명히 깍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얘도 분티를 좀 풀어줄 거예요. 자, 요즘 분갈이하고 이제 이렇게 사이사이에 핀셋으로 목대에 상처가 났을지 모르니까 또 충분하게 균질 뿌려주겠습니다. 균제. 자, 뿌려주고요. 자, 22년 10월 13일 날. 자, 22년 10월 13일 날 제가 식재했던 아이입니다. 자, 오밤중에 자, 조명을 이렇게 훤히 켜놓고 제가 지금 식재를 이게 아, 하엽만 제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삐뚤어진 게 융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12cm 화분에다가 15cm 화분에 있었는데 옮겨 심었습니다. 자, 라피네입니다. 자, 라피네 철화를 이렇게 쌩얼이 빵빵 터지니까 너무 예쁩니다.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활짝 잘 식혀서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투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피네 잘 키우는 법은요, 여름에 물질만 많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자, 다른 철에도요, 물질을 꼭 했을 때는요, 요거 잘 풀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통풍 관리만 잘 하시면 라피네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